자, 세상에는 굉장히 많은 별자리가 있습니다. 아, 그 맞아, 중에 맞아, 나는 맞아, 최소 맞아. 에이 저 정도쯤 다섯 개는 말할 수 있지? 손 들어보세요. 자, 긴장을 발표해보세요. 양자리, 황소자리, 쌍둥이자리, 개자리, 사자자리, 처녀자리, 천칭자리, 정갈자리, 사수자리, 염소자리, 물병자리, 물고기자리, 큰곰자리, 용자리, 기린자리, 카시오페이아자리, 세피우스자리, 황새치자리, 자리, 까마귀 자리, 작은 너무 많아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춘천 호평초등학교에 다니는 6학년 3반 8번 김지환입니다. 오, 잘생겼어. 머리 좋아요? 네. 관측 가능한 우주만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우주가 태어난 지 138억 2천만 년이 됐으니까 어떤 쪽으로 138억 년? 그리고 반대쪽으로 138억 광년 이렇게 해서 약 276억 광년 정도가 나오는 게 정상이지만 이미 그 138억 광년 떨어졌던 빛이 우리한테 왔을 때 그 천체는 이미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거구나. 엄청 좋다는 거네요? 네. 야, 이거 아, 설마 저거 다 그려?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그리는 거지? 아 이런 거요? 이중성이요. 얘네가 서로 별이라고 치면 같이 태어난 거예요. 얘네는 서로 돌아요. 그리고 겹친 때가 있는 거구나. 지현이가 제일 좋아하는 별이나 별자리는 뭐가 있어요? 이름이 아셀라. 내 스스로 노년기에 접어들고 있는 별 두 개가 서로 돌고 있는 이중성인데 우리에게서 88광년 떨어져 있어요. 그냥 가끔씩 보다 보면 좀 끌리는 별이 몇 개 있더라고요. 어, 별자리 사진인가요? 아,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별자리도 진짜 있나 봐요. 얘는 M81 보대은하예요. 보대가 처음 발견했다고 해서 보대은하고 그리고 얘는 M31이라고 안드로메다 은하 들어보셨죠? 은하철도 999의 종착역. 은하철도 종착역이 저기야? 그렇구나. 저기 총리가 있는 거야, 배터리랑? 와. 일단은 또 망원경이 있겠죠, 그죠? 종착역. 우와, 잘 보인다, 오늘. 저기 저 밝게 빛나는 거 보이세요? 어, 저기 뭐예요? 저 목성이에요. 목성이라고요, 저게? 네. 목성이라고? 근데 저게 저 목성이요? 저거 써 있어? 어디 붙어 있어? 지금 5월쯤에 목성이 사자 자리에 있어요. 사자 자리가 어디 있어요? 아, 자리가 다 바뀌어. 사자 자리는 어떻게 있는 거야? 저게 사자 자리야? 여기 있는 별이 하나 있는데 얘가 레굴루스고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별이 알기에바. 그리고 저기 있는 조스마라는 별이 있고 또 여기에는 제네블라라는 별이 있는데 이쪽은 엉덩이 부분이고 이걸 다 이으면 몸통 부분이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뭉큰히 사자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귀여워. 저기 있는 별이 하나 있죠. 하나, 둘, 셋, 네, 희미한 별이 있는데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해서 국자 모양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북두칠성이에요. 그래. 국자 모양, 북두칠성. 아, 이거 안다. 우리가 그걸 알지. 국자 모양. 국자 앞으로부터 두배, 메라크, 헤크다, 메그레즈, 알리오스, 미자르, 알카이드. 아, 북두칠성이 저렇게 많은 이 큰 우주에 우리랑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신기해요. 근데 저런 엄마가 있기 때문에 저런 아이가 있는 거야. 그렇지, 옆에서 들어줘야지. 그럼요. 엄마가. 작년에 집에 와서 전학 가고 싶다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때 엄마 속상하다. 엄마 울면 안 되는데 지금은 아빠가 직업이 그게 아니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군인이었거든요. 초등학교를 네 번 전학 간 것 같아요. 이사를 많이 다녀서 친구를 못 사겠네. 군인의 자제분들이 많이 학교 생활에 적응을 못하고 그런 면이 생겼었어요. 그때 더 별을 보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디로 가든 별은 그 별들은 같은 자리에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천천히나 별자리 같은 걸 찾다 보면은 얘네랑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이 약간 들어요. 그냥 가끔씩 살다 보면은 가끔 마음이 좀 공허하고 허전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냥 보고 있으면 친구한테 동물 선생님이야 진짜. 야, 공허하다는 말을 어떻게 알아? 얘네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저한테 주는 하나의 그런 선물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날씨 진짜 맑은데요? 어, 맑잖아. 뭐 생각나는 거 없어요? 없는데? 아, 오전에 하늘 보는 게 그거 있잖아요. 그게 뭔데? 그거? 아니, 없어요. 별 보러 가면 안 돼요? 나한테 이러지 마. 아침부터 막 파란 하늘이 막 있고 지평선까지 막 파랗고 저 멀리는 산도 또렷하게 보이고 그런 날은 최적의 조건이고 그런 날은 무조건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지연이가 찾는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 주변에 있는 별의 배치라든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정말 찾을 수 없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아마추어 생활을 이제 시작하는 이제 동호회 분들도 처음에 이 과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해요. 거기에 비하면 지연이는 지금 굉장히 빨리 찾고 있는 거고 지금 밤하늘에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관심이 있으니까 아마 그걸 다 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지환이는 천재만경을 다룬 횟수가 10번이 채 안 된다는데 저기 계신 박사님도 놀랄 정도로 전문가. 요즘엔 그래도 그런 게 적응이 돼서 조금 편해졌는데요. 예전에는 겨울에 가면 너무 춥고요. 그거는 적응할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두꺼운 패딩을 입어도 바람이 그 안으로 들어오는 건 막을 수가 없잖아요. 보는 지환이는 재밌지만 밑에 있는 저희는 죽을 맛이죠. 엄마 이제 내려가서 잔다? 다 보고 나서 얘기해. 어? 야, 근데 대단하네. 이날도 저게 좋게 줄까?
8시간, 9시간 그렇게 별 보면 몇 개의 별을 볼 수 있어요? 한번 세보실... 셀 수가 없죠. 셀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 1500개는 넘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하는 별들아, 수소를 먹이면서 잘 자라고 있니? 앞으로 남은 수백만 년 혹은 수억 년 혹은 수조 년의 세월 동안 수소, 헬륨 여러 가지 많이 먹으면서 잘 자라렴. 안녕.